MC를 많이 했었어도 항상 옆에 재석이 오빠나 동희 오빠나 이렇게 든든한 MC가 있어서 그동안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이 그래서 저는 뭔가 MC를 처음 도전하는 그런 기분 같은 느낌으로 오빠도 제가 좀 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한테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고 오빠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마인드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첫 녹화 때는 사실 저도 되게 좀 긴장이 되고 경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동안 재석 오빠나 동혁 오빠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도 이제 예, 저보다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때가 왔나. 저도 예전에 오빠들처럼 재석이 오빠의 그런 숨겨진 능력을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,